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 스타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코스피는 장중 320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는데요.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호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이번 주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은요, 해운과 조선주인데요.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주 대비 146.34포인트 오른 2979.76으로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운임 지수인 BDI도 지난 주말 2788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하면서 펜오션과 HMM 등 해운주가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여기에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1포인트 오른 133포인트로 올해 들어서 16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중고선가 지수도 116에서 121로 오르는 등 운임 지수가 역대 최고치 경신하면서 선가도 상승함에 따라 현대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등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오전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서 1%가량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중반 이후 4월 동안은 순매도에서 오늘은 3,900억 순매수 전환된 게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밝게 해주는 그런 특이 상황입니다. 작년 1분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증시에서 실적의 중요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인데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엑세스바이오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 1,819억으로 전분기 대비 190%나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이후에 상한가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PIS 첨단소재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2.6%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1,190억을 넘어서는 207억을 기록해서 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기반한 종목 장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